택지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여수에서는 단체장을 상대로 나도 고소하라는 고소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장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갈등이 6월 지방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승현 기자입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가 주철현 여수시장을 상대로 나도 고소하라는 미투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건 지난달 중순. 주 시장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회원을 고소하자 SNS를 중심으로 여수판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소를 취하하기 전까지는 아마 여수 시민들이 꾸준히 계속 미투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 세력의 음해와 흑색 선전이 도를 넘어 고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허위 사실이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걸 더 이상 두고만 보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시민운동가 틀 쓰고 지금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낙선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단체장과 시민사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판 미투운동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